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범 야권은 국회 전체 300석 가운데 192석에 이릅니다. 반면 국정안정을 외쳤던 국민의힘은 비례의석까지 포함해 108석을 가져가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표님 여기 오랜만에 오시죠? 예, 진짜 오랜만에 와요. 예. 예. 여기 대표님 지역구. 예. 그럼요. 여기 뭐 다 여기 다 제 지역구였죠. 예. 동구를 요즘 군위까지 예. 합쳐가지고. 예. 예. 대구에 내려오시면 뭐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대구는 일단 마음이 너무 이렇게 따뜻해지고 푸근해지고 그렇죠. 예. 저는 뭐 대구에서 정치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진짜 고향에 온 느낌 같은 게 들죠. 너무 뭐 다른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대구가 좀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대구에 대한 사랑 같은 거는 뭐 정말 깊다고 제가 잘 몰랍니다. 예. 뭐 제가 그 부분을 잘 아니까요. 예.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네. 여기도 한번 와 보셨죠? 그럼요. 예, 예. 백불고택이라는 예. 곳입니다. 야, 진짜 예. 유명하고 예. 유서 깊은 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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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자, 여러 갈래 길. 자, 이쪽에 잠깐 앉으셔가지고 한번 대화를 예. 하실까요? 예. 예. 분위기는 참 좋은데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이제부터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예. 총선 기간 동안 참 많이 바쁘셨죠? 아, 예, 예. 예.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후보들 돕는다고. 예. 저는 주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이렇게 다녔는데 한 20곳 넘게 이렇게 다녔는데요. 몇 번, 두세 번 간 적도 있고. 근데 그 제일 어려운 데만 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의 뭐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잘 안 가시고 예. 여론조사에 보면 15% 20% 이상 뒤지고 예. 그런데 후보들이 아무도 안 오니까 예. 그런지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 저는 그 도움이 요청이 오는 데는 어디든지 가겠다 그런 심정으로 갔고 진짜 이거는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 이번에 총선에서 수도권에 예. 어려운 데 나온 우리 후보들은 진짜 힘든 선거를 했고 예.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닫혀 있는지 그걸 아마 절감을 했을 거예요. 예. 이 총선 참패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무슨 대파 사건이나 예.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라고 하고 최상병 관련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무슨 디올백이다 뭐 특검이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예. 근본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제일 정부 여당에 바라는 거는 우리 제발 먹고 사는 문제 좀 편하게 해달라 그겁니다. 예. 결국 민생이거든요. 예, 예. 그게 지금 예컨대 무슨 일자리 비정규직 실업 문제 이런 문제에다가
지금 무슨 뭐 전세나 아니면 집을 살 때 이렇게 대출을 껴서 사신 분들은 고금리 때문에 빚 갚는 데 굉장히 허덕이시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물가 문제. 예. 대파 사건이 그게 그냥 터진 게 아니고 예. 대파를 한 단을 들고 875원이라고 말을 잘못하니까 그게 그냥 물가 문제로 바로 이렇게 번져버리잖아요. 예, 예. 그 저는 지난 2년 동안 아,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 윤석열 후보를 뽑아주면 아, 먹고 사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보다 좀 더 잘 해결해 줄 걸로 기대를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이 2년 동안 뭐 민생 성적표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게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다가 우리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그 국정농단 사건 게다가 조국 사건 가족 사건 이런 거 수사하면서 네. 얻었던 약간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아 저분은 법대로 하는구나. 예, 예. 살아있는 권력일 경우에도 법대로 하는 그런 아주 강직한 예. 그런 어떤 검사의 이미지 있었잖아요. 예, 그걸 예. 스스로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씀하셨고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권력에 대해서 가지는 정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그런 게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굉장한 어떤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우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미지의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죠. 예, 예. 그런 게 다 뭐 김건희 여사 사건이나 예. 최상병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법대로 한다 그러더니 자기 부인한테는 저렇게 안 하네 이런 이미지를 줘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문제가 되니까 저 또 다르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선거를 겪으면서 야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온갖 불법과 비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분은 재판을 받아서 만약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정치를 야당 대표를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민주당 대표고 조국혁신당의 대표는 그분은 지금 2심에서 2년 징역형이 나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면 그날로 그냥 감옥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정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표로 있는 당인데도 불구하고 민심은 아 이재명 조국보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더 싫다는 거였거든요. 예, 예.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는 민생이고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좀 모순적이고 예. 뭐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너가 더 싫다, 너가 더 밉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예. 국민들 앞에 겸손할 줄 몰랐고 국민들이 왜 화가 나 계시는지 왜 분노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선거를 치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당정 이제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부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무엇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국정 방향, 국정 기조는 옳았는데 그런데 소통을 안 해서 권력이 국민들하고 소통 안 하고 너무 오만하고 예. 뭐 불통이고 이래가지고 문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소통을 안 한다 또 오만했다 이런 문제 저는 동의합니다. 네. 맞아요. 맞는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문제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세만 좀 바꾸고 소통만 열심히 하면 그럼 국민들 마음이 지금 돌아오느냐 제가 그렇지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요. 예. 국정 기조에 대해서 한번 진짜 뭐 우리 보수 정당 안에서 치열한 논쟁 같은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대통령이 너무 쉽게 됐어요. 대통령이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예. 저는 그 점이 우리 대통령의 어떤 뭐라 할까 오만이나 이런 쪽하고 굉장히 좀 통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성공을 하려면 남은 임기가 3년이나 남았잖아요. 이 3년 남은 임기 동안 내가 뭘 꼭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정하고 거기에 이렇게 매진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보수가 자유만 말하고 공정과 정의, 평등, 평화, 생명, 안전 이런 데 만약 눈을 감아버리면 그런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 나는 이런 문제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보수 정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구나.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은 척이라도 하는데 예. 공감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보수 정당은 아예 귀를 막고 듣질 않는구나. 예.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숫자가 많아지면 그건 보수 정당이 설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 안에서 보수 정당 안에서 또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보수의 지평을 넓히자 영토를 확장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보고 아 그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아니냐. 예. 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나. 우리는 그냥 자유 열심히 외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열심히 외치면 되는 거지 그게 보수의 가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그래 하면 앞으로 보수는 지난 총선에서 세 번 연속 졌고 앞으로 남은 선거에서 계속 질 거다. 예. 이게 저는 보수 정치의 아주 결정적인 한계에 부닥친 것 같고 여기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이제 정권 뺏기고 소수 정당으로 전락해 가지고 그래 될 거다라고 생각 들고요. 한 가지 그 인구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60대, 70대 이상의 지지만 받는 정당이라는 예.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고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예. 저도 뭐 나이가 먹고 있지만 사람은 세월 지나면 다 누군가는 이제 죽고 투표소에도 못 가고 그래 됩니다. 예. 그래 되는데 보수가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생각을 진짜 절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지금 18세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30대, 40대, 50대. 아, 그쪽은 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 어릴 때 무슨 정교조의 교육을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뭐 이러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젊은 유권자들,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들을 만나보면요. 대화를 해보면 아 그분들은 진짜 옳은 거 합리적인 거 그거를 진짜 원하는구나. 예. 우리가 진짜 옳은 걸 추구하고 우리가 진짜 합리적인 걸 추구하면 우리가 진짜 건전하게 정치를 하면 그분들은 언제든지 우리한테 돌아올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껴요. 예. 근데 그분들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 그럼 보수정당이 무슨 소리 앞으로 누구한테 호소를 해가지고 예, 그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점을 꼭 좀 우리 여기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걸 한번 들어보니까 보수는 결집하면 안 된다. 그게 패배의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결집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보수 결집이 안 돼서 선거에서 진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던데 아, 네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보수 결집은 충분히 됐다. 우리가 최대한 결집해가지고 얻은 표가 이번에 그 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는 결집은 어떻게 보면 과잉이라고 할 만큼 충분히 했는데 예. 자 충분히 결집된 상태에서 선거 결과를 봐라. 예. 이게 이번에 나타난 참패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 결집만 해가지고는 앞으로 선거 때마다 번번이 질 거다. 특히 연세 많은 분들 계속 1년에 몇십만 명 돌아가시고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 결집할 보수 자체가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선거 전략이기도 한 게 예, 예. 우리가 왜 40대, 50대, 20대, 30대 젊은 분들의 마음을 우리는 왜 못 잡느냐.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 그분들이 원하는 정치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걸 해서 과감하게 그쪽으로 나아가자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 예, 예. 그게 아니고 보수 결집 이 예. 충분히 있지 않았다. 우리가 보수의 가치가 있는데 그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우리 내부가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번 총선의 어떤 참패의 교훈을 완전히 거꾸로 읽고 계시는 거예요. 당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이 그렇게 해왔죠. 이제까지 계속 그래 해왔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대통령께서는 계속
공산 전체주의, 운동권 청산, 이번 총선에서도 이재명 조국 청산, 이재명 조국 심판이 2조 심판 아닙니까? 2조 심판만 외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외치면 국민들은, 젊은 분들은 아니 2조 심판 외치는데 2조 심판보다 윤석열 정부가 더 낫다 이래가지고 거꾸로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 하지 말고 우리는 집권 여당이고 어렵게 어렵게 정권을 되찾아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진짜 매일매일 겪는 어려움, 여러분들이 왜 불행하게 생기고 매일매일 삶에서 어떤 고통을 겪으시는지 우리가 그거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나섰어야죠. 예. 2조 심판이 아니라 네네. 그냥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진짜 이 보수 유권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좀 호소를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잘 오셨습니다, 대표님. 예. 다시 이제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면 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변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대표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노력하십니까?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사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야 후보끼리 치열하게 경쟁하죠. 그거야 뭐 당연한 거고요. 대선 끝나고 나서 0.73%로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짜 역사에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그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그러려면 본인이 5년의 임기 동안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과 정책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대통령께서 못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당의 정치인 중에 대통령한테 쓴소리 제일 많이 심하게 한 사람입니다. 예. 저는요, 대통령께서 잘하시면 절대 쓴소리 안 합니다. 경제 문제든 안보 문제든 복지, 교육, 연금, 뭐 노동 이런 모든 개혁에서 국민, 다수 국민의 진짜 다수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직시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 같은 걸 내놓길 바랬는데 대통령께서 진짜 변하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원해요. 예.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동안 뭐 기자회견도 안 하시고 국민들하고 소통도 안 하시고 그냥 공무원들이 차려준 행사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시간을 예. 보내오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국민이 진짜 원하시는 거를 듣는 그런 좀 창구 같은 거를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많이 두고 그렇게 진짜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변할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왜 우리 보수 정당은 국민의힘은 위기 때마다 외부 인사를 자꾸 영입을 해서 대표 선수로 내세워서 어떤 선거를 치르는 겁니까? 내부에는 그런 선수가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지난 대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했잖아요.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실망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를 심판을 하자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죠? 근데 저쪽 후보가 이재명 후보였어요. 대장동 사건 터지고 문제 굉장히 많은 후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아, 검사 출신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 어떤 불법과 비리 이런 거를 아주 싹 그냥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이재명 대표를 어디 뭐 감옥에 보내고 이럴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일단 그래 안 됐고 자꾸 제가 용병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되게 듣기 싫어하던데 예. 자꾸 용병을 사와가지고 나라를 지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인재를 자꾸 육성해가지고 진짜 좋은 정치인 한 사람을 만드는 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예. 좋은 정치인이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뭐 정치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당 안에 많아야 되고 저는 예.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는 좀 우리 보수정당 안에서 아주 개혁적이고 그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리고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좀 뽑아 우리 스스로 키워서 후보로 좀 내보내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런 말씀을 마찬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또 내부 총질이라고 또 내부에서 목소리를 뒤높이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이란 말이 대통령이 직접 쓴 말이잖아요.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걸 가지고 분열이라 그러고 내부 총질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쫓아내고 이러면요. 그러면 안에서 새로운 목소리, 진짜 개혁적인 정치인이 자랄 토양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분열이다, 내부 총질이다, 뭐 그걸 필요하면 또 배신이다. 예. 이런 말 좀 제발 하지 말고 어느 게 누구의 목소리가 누구의 주장이 과연 옳으냐. 맞느냐. 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옳고 그름을 진짜 칼같이 가려주는 그런 우리 당원들, 그런 시민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네. 당 안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 당 안에서 서로 사람은 생각의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근데 정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 길로 가는 게 나라가 사는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게 민주정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길러내고 후보로 내세우면 그러면 저는 이 정당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예. 제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당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상당히 위기지 않습니까? 대표님 눈에는 구심점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구심점이 진짜 안 보여요. 저는 야당 때 25년 전에 보수 정당으로 입당을 한 사람이라서 저는 이 당에 대한 애정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보다 저는 제가 몇십 배 애정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당이 진짜 중심을 잡고 잘해서 이 당이 잘하면 저는 한국 정치가 절반 이상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하면 민주당이 저렇게 부패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집단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같이 정치를 직접 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계속 저는 외쳐왔고 예. 계속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그걸 듣는 우리 당원들 있잖아요, 당원들. 예, 예. 그 다음에 유권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가 잘 되려면, 그분들도 생각을 좀 한번 백지 상태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제가 대구 경북에서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예. 오랫동안. 여기서 주민들, 이 동네 주민들이 네 번을 뽑아 주셔가지고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네 번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늘 저는 아니 대구 경북 출신이라도 국회에 가서 아니면 뭐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누구보다도 어느 지역 출신 누구 어느 정치인보다도 대한민국의 갈 길에 대해서 먼저 앞장서 가지고 길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따라와서 이 나라가 잘 되도록 만드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선구적이고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사람이 저는 대구 경북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만들어주는 거는 대구 경북의 시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 TK 정치가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의 맨 앞에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광주에 가면요. 광주에 가면 호남 분들한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호남 분들한테 왜 호남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잘하든 못하든 그래 찍어주냐. 그러면 호남이 발전이 안 되고 대한민국이 발전이 안 된다. 호남 분들도 옳고 그런 걸 가려달라. 우리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 옳은 소리를 하면 호남에서도 지지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이 소리를 합니다. 대구 경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예. 대구 경북이 차라리 좀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호남보다 예. 광주와 대구라는 내륙의 두 도시가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다가 둘 다 1인당, 예? 1인당 GRDP라고 1인당 예. 지역 총생산이 대구는 늘 꼴찌고요. 광주는 꼴찌에서 2등 아니면 3등이에요. 예. 가장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낙후된 두 내륙의 도시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는 한국 정치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 예. 누가 먼저 바뀔 거냐. 저는 먼저 바뀐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대구 경북이 먼저 바뀌자. 왜 네. 먼저 바뀌면 안 되느냐.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길이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하겠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예. 그런 심정으로 대구 경북이 바뀌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늘 그 생각을 해왔거든요. 예, 말씀 주셔서 죄송합니다.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는 것도 뭐 그런 생각에서 합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25년째 몸담고 있었고 저에 대해서 바른정당 했던 걸 문제를 삼는 분들이 계세요. 예. 바른정당 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의 개혁보수가 바른정당이라는 정당이 문을 닫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사람이에요. 개혁보수 정치가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 정당은 문을 닫았지만 저는 한 번도 보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기웃거린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뭐 저를 칭찬을 하든 말든 제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저는 보수정당을 떠난 적이 없고 바른정당이 실패해도 바른정당이 추구했던 그런 어떤 개혁보수 정신 진짜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우리 보수가 그런 정신은 저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꿈꾸던 보수의 혁신 변화 이걸 위해서 지금 당이 총선에 참패하고 제일 어려울 때 예. 아 제가 전당대회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나서야 되나 제가 나서면 시민들께서 호응을 해 주실까 예. 제가 뭐 이 전당대회 만약 나가게 되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제가 이기느냐 지느냐 예. 당락이나 승패나 이런 거는 저는 출마의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사람이 저도요. 선거에 저도 도전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제가 총선에 참패한 지금이 저한테 그럴 때가 아닌가. 그 점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만약 전당대회 도전한다면 도전의 의미 그런 데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룰이 문제 아닙니까? 민심을 대폭 늘려야죠. 그리고 역선택 방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국민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맨날 전화 앞에 기다리고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국민의힘에서 예? 유승민이 되면 자기들한테 이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을 한다? 그거요. 국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하는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아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당원들이나 보수 지지하시는 유권자들, 시민들,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제는 보수 정치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보수는 앞으로 소멸될 거다. 그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하려면 당의 구심점, 당의 대표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느냐. 예. 또다시 권력의 눈치나 살피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그냥 말만 듣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그런 당대표, 그런 원내대표로 당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예.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건 이런 식이겠죠. 유승민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지 않겠느냐, 갈등하지 예. 않겠느냐. 예, 예. 천만의 말씀이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내부 총질 안 하고, 예? 자기 부하들만 가지고 당을 꾸려가지고 이래 와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성공을 했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예, 예. 실패해가지고 심판받고 총선에서 참패했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다는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난 2년간 당이 대통령 명령에 너무 순종해서 저는 당이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는 바꿔야죠. 그런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저는 중요한 것 같고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식으로 치러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 다음 총선 결과가 어느 정도 보여요. 예. 자, 대표님, 이 질문을 좀 드리면 좀 어떠실까 모르겠는데 예. 배신자. 2015년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었죠. 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건전한 보수당의 책무입니다.
진영 싸움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참 민주당에서는 이게 참 명면설이다. 정작 우리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것 때문에 좀 배신자 프레임이 생겨난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이야기 하려면 제가 며칠 밤을 새고 이야기해도 다 못할 이야기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그 고초를 겪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만큼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하고 진짜 오랫동안 알아왔고 일했기 때문에. 근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요.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상 저도 공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인연보다는 공사 구분을 하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진짜 나라를 위해서 옳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잘못된 길이냐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지금도요. 제가 2015년 4월에 원내대표로서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그게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해서 합의 정치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교수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그때 근데 뭐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보수의 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 그거는 뭐 저희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정치 인생을 계속 일관되게 흐르는 저희 생각이었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될 때는 경제 민주화 복지 일자리 세 개를 이야기하고 국민들께서 아 보수정당이 바뀌는구나 이명박 정부하고는 다르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주면서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예. 저는 그 길을 가길 바랬죠. 그리고 그 길을 가시라고 집권 그러니까 그게 집권 3년 차지만 만으로 따지면 한 2년 되는 기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연설에서 밝힌 보수의 어떤 새로운 길 그 길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셨으면 저는 탄핵도 없고 박근혜 정권 자체가 굉장히 성공한 정권으로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확신을 합니다. 예. 저는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같은 거 탄생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갔어요. 결국 그 이후에 저보고 배신자라 그러는데 제가 무슨 배신을 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결정문 끝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죄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정치인은요. 정치인은 뭐 무슨 친소관계나 개인적인 인연이나 저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나라 전체를 위해서 또 국민들 기준으로 이게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그걸 따지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탄핵에 찬성을 했고 지금 보수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러면 보수를 지지했던 많은 시민들께서는 보수 정치가 보수 정당이 또 이 나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 정치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진정한 진보라고 할 수도 없는 저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 그러면 국회에서 이렇게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대선에서도 이기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보다 더 문제 많은 그런 진보 정권이 만약 탄생하는 거를 그거를 허용을 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도 진짜 당원들이나 시민들께서 뭐 정치적인 기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옛날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우리 보수 정권이 아주 뼈아픈 과거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럼 앞으로 나가지 말자는 말이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죠, 저는. 예. 같은 연설문에서 왜 정치를 하는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이게 또 표절 의혹까지 있어서 왜 정치를 하십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도 망하고 국민들도 도저히 인간의 어떤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바로 앞에 K2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이 그 이렇게 표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라는 게 대한민국 공군의 그 슬로건이에요. 네, 본 적 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은 대한민국 뭐 공군은 자기들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정치예요. 예. 우리가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 권력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권력을 역대 대통령들이고 역대 국회가 잘 행사를 했느냐. 이대로 가면 나라가요. 성장은 완전히 스톱되고 일자리 이제 좋은 일자리 안 생겨나고요. 비정규직 문제, 노동 문제 심각하고 그게 저성장이에요. 거기다가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어떤 완전히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양극화 불평등은 제가 어리고 젊을 때보다 지금은요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예, 예. 심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뭐 여기도 이 동네도 그런데 대구가 그렇고 경북은 뭐 제일 심하고 전국에서 지방 소멸, 인구 소멸 문제. 예. 이런 문제들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역대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냐. 보수고 진보고 다 못했거든요. 지금 정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가 대통령이든 국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나라 정치가 진짜 완전히 근본부터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어두운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는 저는 이제 시간 문제. 예. 카운트다운에 이제 이미 들어갔어요. 예.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진짜 그놈의 정치를 어떻게 해서 좀 바꿔보려고 예.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은 예. 노력을 할 거고 사람은 뭐 언젠가는 죽고 정치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정치 그만두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뭐 최선을 다해보려고 예. 생각이죠. 정치 중에서도 보수시잖아요. 보수죠. 저는 보수예요. 예. 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보수는 어떤 모습입니까? 보수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킨다는 게 나쁜 걸 지키는 건 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걸 지켜야 돼요. 그게 전통이든 가치든 뭐든. 그래서 제가 보수는 좋은 걸 지키는 거다. 근데 지키려면요. 지키려면 그때그때 우리가 집을, 이런 집을 하나 지키는 것도 이 수백 년 된 집을 지키는 것도 얼마나 중간중간에 수선을 해주고 수리를 해주고 기둥이 잘못됐으면 보강을 해주고 이래야 됩니까? 예. 그 보수는요. 좋은 걸, 좋은 가치를 지키는 건데 좋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개혁을, 변화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 모든 좋은 가치, 전통까지 다 깨부순 게 그게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예, 예. 그래서 영국에서 그걸 보고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걸 겪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발전하느냐. 거기서 보수주의 정치가 탄생을 한 건데 예. 저는 보수라 그러면 개혁, 혁신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 것 같이 자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예.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우리가 지켜야 될 좋은 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 지키기 위해서 국방 제대로 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되지 않으려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왜 따뜻한 공동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사는 분들, 저분들 같은 국민들인데 저분들을 만약 우리가 무시하고 방치하고 저분들이 그냥 고통 속에서 죽도록 내버려두면 그러면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따뜻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런 가치에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보수를 지키는 거다. 좋은 거 지키는 거고 좋은 헌법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동의 선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보수 정치는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어 있던 것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죠. 예. 대표님 보시기에 이 대우경북의 보수는 이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약간은 권력 지향적인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구경북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습관 이런 것 중에 좀 권력 지향적인 게 있었어요. 근데 길게 보면요.
우리 그렇지 않았어요. 길게 보면 우리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민초였고 오히려 위정자들이 진짜 잘해주길 바랬고 그런 점에서 대구 경북이 늘 옳은 길에 앞장을 섰고 전쟁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세울 때도 우리가 늘 앞장을 섰고 열심히 땀 흘려 일했고 근데 지금은 권력 좀 지향적인 이런 것도 있으면서 또 상실감도 굉장히 크다고 예, 봐요. 예, 예. 어떤 상실감이냐 하면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어요. 군사정권 때. 그 두 분이 다 이렇게 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김영삼, 김대중 정부 지나고 나서 노무현 정부까지 지나고 나서 정권을 10년 뺏겼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을 오랜만에 찾아온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이에요. 예. 그때 우리 보수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진짜 능력 있게 깨끗하게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길로 갔더라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렸듯이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만약 국정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 자부심이 지금 좀 대단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끝이 안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평가가 안 좋았거든요. 예. 그게 우리 손으로 만든 정권이 잘할 때 느끼는 자부심과 그게 끝이 안 좋았을 때 느끼는 우리 상실감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예. 그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굉장히 상처를 입은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TK와 TK 정치가 한번 역할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예, 예, 예. 그런 걸로 제가 대구 경북 시민들한테 자, 우리 과거에 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예, 이야기를 예, 한 게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당연히 예. 강을 못 건너고 서로 총질하면서 서로 비난하면서 그럴 거냐. 예. 그거보다는 대구 경북이 이렇게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제일 앞장서서 변화시키고 혁신시키고 진짜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후세들한테 예. 자랑스럽겠느냐. 예. 그런 점에서 보수 정치의 혁신 이런데 제발 우리 제 고향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를 막 끊임없이 내는 거죠. 예. 10수년 전에 따뜻한 보수를 네. 처음으로 주창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최근에 와서 좀 간간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격세지감이죠. 왜냐하면요 이번에 당선되신 의원님들한테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예. 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 수도권 서울에 비해서 집값도 그렇고 우리 소득도 그렇고 여기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 그런 분들은 자기가 어렵게 삶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맹목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예. 그동안 지지는 너무나 고마웠죠 네. 근데 앞으로도 이 지역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속 보수 정당을 지지해 줄 것 같냐? 그 꿈 깨라. 예. 우리가 부자, 기득권, 재벌들을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 봉사하는 정당과 같이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예. 우리가 아주 연세 많은 분들의 표만을 받아가지고 예. 겨우겨우 생존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예. 영남에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분들 왜 마음을 얻을 생각을 안 하냐 그분들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을 안 하냐 그 제가요 제 지역구 여기 불로시장에 예. 불로시장에 가면 나물 뜯어와 가지고 파시는 할머니들 네 그러셨잖아요 선거 때마다 예. 아니 그분들이요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울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근데요 제가 보기에 그분들, 그 어렵게 사시는 그 할머니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전 더 불쌍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은 아이고 불쌍해라 이러면서 그냥 계속 찍어주셨어요.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런 표를 받아서 정치를 하니까. 근데 이제는 저는 영남도 쉽지 않다. 이미 부산에서 이번에 봤잖아요. 부산에서 민정 지지도가요. 40%가 이미 넘어요. 예. 그 이게 영남도 이게 보수 정당이 그냥 여기는 뭐 영원한 우리 터전 이렇게 말할 그게 안 돼요 지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제발 제발 정신 차리고 예?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렵게 사시는 중산층, 서민, 빈곤층, 노동자 이분들을 위한 정치를 제발 이제 하자. 예. 그러려면 우리가 당연히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약간 고정관념 같은 거, 잘못된 정책들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바꿔야 되겠어요. 예. 그런 정치를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따뜻한 보수라는 말 안에 그런 게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당 안에서 뭐 저 혼자, 저 유승민 혼자 맨날 따뜻한 보수, 따뜻한 보수 외치다가 예. 이제 뭐 오세훈 시장도 이야기 해주고 또 뭐 우리 이번에 낙선자 중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분도 예. 또 네. 이야기 해주고 네. 네. 이런 걸 보고 제가 아, 이제 저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지가 돼가지고 뜻을 같이 해가지고 아, 진짜 차가운 보수가 아니고 따뜻한 보수 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서울에 인천에 경기도에 제일 어려운 지역구 그런데도 따뜻한 보수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우리 선거해 볼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나라 바꿔볼 수 있다 그런 기대가 들죠 네. 대표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보수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극우 세력, 예. 태극기 부대로 대변되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보수에서 모두 제외시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분들을 제외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뭐 태극기를 거기다 자꾸 갖다 붙이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 예. 하여튼 좀 극우적인 그런 분들 예. 뭐 유튜버가 있고 또 시민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매주 집회를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해야죠. 그분들은 너무 뭐 버리고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저는 애국심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예.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 설득을 드려야죠. 그분들한테 좋다 그러면 어르신들 주장대로 만약 그렇게 정치를 하면 우리가 갈수록 쪼그라들어가지고 선거 때마다 지고 갈수록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는데 예. 그래도 그렇게 주장하시겠느냐 예, 예. 이러면서 저는 그분들한테도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같이 가자. 이거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끔찍하게 아끼고 걱정하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생각해 보시라. 이재명 조국한테 예? 이렇게 판판이 지는 이 선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 왜 국민들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저는 이 중원으로 예. 더 영토를 확장하고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쪽이 얼마나 많은데 네네. 소위 말하는 중도층, 무당층, 예? 그다음에 스윙보터들, 예?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 마음을 잡기 위한 쪽으로 우리는 과감하게 갈 테니까 예. 어르신들께서 양해를 해달라. 그분들의 애국심에 애국심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애국심이 일부 이제 사실관계도 틀리고 그런 극우적인 그런 유튜버들이나 그런 가짜뉴스 때문에 만약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거는 저는 정면 돌파를 해서 그분들 마음을 얻어와야지 아, 우리는 뭐 극우니까 버리고 가겠다.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오늘 한 2시간 정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비행기 소리 때문에 좀 방해도 됐고 그런데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여기가 옥골 마을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예. 지역구라는 거는 정치인한테 자기 엄마 같은 존재예요. 예. 예. 지역구라는 거는 때로는 아주 엄한 아버지 같이 그럴 때도 있지만 늘 보면 지역구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여기서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예, 예. 대구 경북이 거의 뭐 지역주의가 됐든 낡은 보수 이념이 됐든 그런 데 매몰되지 말고 대구 경북이 통 크게 대한민국을 진짜 리빌딩 새로 이렇게 세운다
라는 그런 좀 개혁의 변화에 앞장서주면 저도 대구 경북인으로서 너무 뿌듯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따뜻한 보수의 시간이 꼭 오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좀 같이 노력해가지고 꼭 좀 그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